저희는 국회 의원들입니다. 저는 서울 강북갑 출신의 천준호 의원이고요. 오늘 저희는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의 국회 국토교통위로부터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단히 제가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들 가나다 순으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준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문정복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조오섭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오셨습니다. 최광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열린민주당 최광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다음 홍기원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모두 17분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 동의하는 의사를 밝혀주셨으면 먼저 밝히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덕흠 의원의 국토교통위원회 배정을 철회하라. 지난 23일 MBC 스트레이트가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에 대해 보도한 내용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할 만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2015년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 등의 명의로 건설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특정 내용을 질의하고 박덕흠 의원 아들 명의 건설회사가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공사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실현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박덕흠 의원 아들 명의 건설회사가 취한 수익은 서울시 공사에서만 33억 원에 달합니다. 이미 박덕흠 의원은 2016년 말 재건축 특혜3법에 찬성표를 던져서 7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위원회 정책결정에 상당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문제를 넘어서 특정 상임위의 권한을 이용하여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특혜와 이익을 제공한 심각한 사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덕흠 의원은 국회의 권능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을 결정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구조에 대해 심각한 불신과 우려를 갖고 나아가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엄정하고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금 즉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른 상임위원회로 사보임할 것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준현, 김교홍, 김윤덕, 김회재,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영순, 소병훈, 장경태, 정정순,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허영, 홍기원. 감사합니다.